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많은 관심을 주셨던 농어촌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기, 서울집,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을 때 2주택이지만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여주셨고 또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2021년도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따로 한번 발췌를 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올려드린 영상 지금 위에 나오시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에 대한 설명 중에 제가 일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세법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따로 발췌를 해서 오늘 핵심만 꼭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 주택의 중요 개정 내용을 이제 이게 표시를 지금 해 놓았는데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도시에 이렇게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변화를 많이 시켰죠. 예, 이런 시대에 시골에 주택이 한 채 있어서 내가 주말이면은 내려가서 뭐 전원생활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가끔씩 가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뭐 임대로 이렇게 빌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농어촌 주택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 도시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리고 시골에도 한 채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나중에 도시에 있는 집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자, 기간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더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채의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했던 다른 일반 주택자,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 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으로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죠. 결국은 도시에 있는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원생활을 위해서 시골에 집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면 땅을 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에 있는 집이 양도 차익이 많아지는 경우, 그때 이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면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이 시골에 있는 주택은 나중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을 할 때도 주택개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앞번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농어촌 주택은 어떤 주택이 농어촌 주택인지, 조건은 지금 농어촌 주택과 뭐 고향 주택 이렇게 해서 뭐 되어 있는데, 일단 농어촌 주택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다음 항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자, 취득 당시에,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읍면 또는 인구가 20만 이하의 시, 동 지역에 소재할 것.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에 일단은 읍면에 해당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아니면 읍면이 아니고 시 지역에
동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20만 이하라는 이 조건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인구 20만 초과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점, 자, 이 점도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단지 지역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조건은 기존에 다른 것들은 다 동일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는 점을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조항이죠. 대지 면적이 지금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후천 주택을 이렇게 그 토지를 구입을 하셔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200평 이하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주택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존에 토지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시든 토지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 이게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 예, 뭐 상당히 완화를 해주었다는 대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주택에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주느냐, 이 기준은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 바닥 면적의 5배까지고요. 비도시지역은 10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천주택의 요건이 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은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평수가 뭐 30평이다. 그러면 10배인 300평까지는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주택의 부수 토지로 인정을 해서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일괄 매매가 됩니다. 만약에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은 나대지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중에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이렇게 또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토지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 면적은 건축을, 예, 건축을 했을 때 바닥 면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면적에는 뭐 연면적도 있고, 뭐 건축 면적도 있고, 예, 용적률상의 면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건축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뭐 아무리 그 크게 지어지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건폐율에 지금 비례해서 뭐 계획관리지역은 20%, 뭐 예, 생산관리도 뭐 20%,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혼돈하지 않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많이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롭게 한옥은 4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기준 시가를 많이 이렇게 혼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전화가 오셔서 2억짜리 이하의 주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 이 기준 시가를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마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준 시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용 기한이 원래는 올해 12월 30일 내일까지였죠. 하지만 이게 2년이 더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 도심이나 서울 쪽 인구 분산을 위해서 이런 항목들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고향 주택도 뭐 다음을 모두 만족돼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 26개 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경남 쪽에는 지금 밀양, 사천, 통영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삭제가 되었고요. 기준 시가 기준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 시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혼돈하는 용어 중에 공시지가와 그 다음 실거래가, 기준시가, 예, 이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 차이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은 기준시가로 해서 분명히 금액 2억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는 주체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준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공시지가가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요. 공시지가는 자, 주체가 국세청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자, 이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적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에만. 예. 그래서 좀 전에 농어촌 주택은 주택이죠. 그래서 공시지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토지 보상을 할 때나 수용을 할 때나 양도세 등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공시지가를, 예,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공시합니다. 요즘은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기준 시가는 실제 거래가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실거래가가 가장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되게 높고, 그 다음 높은 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적용이 되는데 현재 시세와 비교를 하면은 뭐 상당히 낮은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시가를, 예,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2억이라는 농어촌 주택의 가격은, 예,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렇다면은 보통 시골에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훨씬 더 기준시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실거래가의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4억 정도까지는, 예,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뭐 높고, 예, 상승률이 높고 하지만 아파트에만 사는 것은 사실 좀 답답한, 예,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주택에 주는 혜택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도시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시골에도 한 채 이렇게 두시고 해서 주말에는 전원 생활도 즐기고, 예,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농어촌 주택 내용 중에 개정된, 2021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요. 지리산 남해 펜션, 전원주택 토지, 예, 매물, 예,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